안녕하십니까. 예방원 허진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해상의 고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그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구름 많고 강원도와 남부 일부 지방에는 소나기가 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기 불안정에 의해 강원도와 경상북도 일부 지방에는 밤한때 소나기가 오는 것이 있겠고, 강원도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에서도 내일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구름 많고 오후부터 저녁까지 한두 차례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과 경상북도 지방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경기도 동부와 강원 영서 및 산간, 충청 내륙, 경북 북부 일부 지방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이나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해안 지방과 내륙 지방에는 안개 끼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해상에서도 오늘과 내일 서해와 동해상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특히 내일 서해상에서는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조업하거나 항해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